자, 일단은 시제라고 하면 요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우리 뭐 저번에 책 교재 하면서도 대략 보긴 봤었을 건데, 시제는 뭐의 변화다? 어떤 품사에? 어떤 품사가 시간을 결정하죠? 명사가 시간을 결정하나? 형용사가 결정하나? 그러면 동사가 결정하지? 그지? 시제라는 거는 동사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 변화다. 다른 품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제는 총몇 가지가 있지, 혹시? 기억나니? 영어 시제는, 자, 과거 있을 거고, 그죠? 현재 있을 거고, 미래 있을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뭐, 현재, 예, 진행이 있을 거고요. 과거 진행이 있을 거고요. 미래 진행이 있을 거고요. 지금 한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섯 가지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시제라는 거는 요렇다라는 것만 들어만 놓으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영어에만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완료라는 개념이거든.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시제도 있어. 과거 완료라는 시제도 있어. 미래 완료라는 시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진행이라는 시제는 각각 다 붙는 거거든. 그래서 현재 완료면서 진행인 거,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이라는 시제가, 그래서 총몇 가지? 3, 4, 12, 그죠? 12 시제. 영어의 시제는 몇 가지인데 하면 일단은 12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완료는 지금 오늘 안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는 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He goes to the school.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학교 간다. 그죠? 그래서 고에다가 es 붙이죠. 삼십 난수 현재면. 주어가. 자, 그는 학교에 갔었다. 어떻게 돼요? He? 옳지. 고가 그냥 went로 바뀌죠? 그는 학교에 갈 것이다. 어떻게 돼요? He will go to the school. will은 미래를 나타내면서, 미래하면 무조건 일단 will이야. 그죠? 미래를 나타내면서 어쨌든 조동사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꼭 와야 된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래서 동사 뭔데 하면 will go야, will go. 그지? 자, 진행 시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행 시제라고 하면 이제 진행 뭔데라고 하면 선생님 ing 형태요. 아니야. 알았지? 왜냐면 그 뒤에 배울 동명사라는 것도 동사의 ing고요. 일반적인 현재 분사도 동사의 ing고요. 그래서 좀 ing 하면은 되게 복잡하게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진행 시제에는 ing요라고 하지 말고 비동사에 이거부터 먼저 나와야 돼. 비동사에 ing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진행은 그러면 그러니까 ing만이 아니라 진행 현재 과거 미래라는 진행이 다 있다는 이야기는 이 비동사가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알았죠? 자, 그래서 현재 진행은 그는 학교 가는 중이다 하면 he is going to the school. 그죠? 주어에 맞춰서. 과거 진행은 he was 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was going to the school. 자, 미래 진행은 he 무조건 일단 will 쓰고 will. 그 다음에 be로 써야 되겠죠?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조동사니까. he will be going to the school. 어쨌든 여기서 미래 진행이야. 미래 어느 시점에 가는 중일 것이다. 그죠? 나머지 이제 완료라는 개념, 완료 진행이라는 개념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인데, 현재 시제는, 잠시만. 요게 좀 중요한데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현재 시제는 요거예요. 자, 현재 시제는 이렇게 보이는 게 현재 시제죠. He goes to the school이죠. 그럼 학교 간다야. 지금 가고 있는 걸 현재 시제로 씁니까? 아니야. 알았지? 그럼 현재 시제는 학교에 간다라는 의미고, 지금 학교 가고 있는 중이다는 뭐로 써요? 현재 진행으로 써요. 알겠지? 가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는 현재 진행으로 써요. 하고 있는 상태, 하고 있는 동작. 나 지금 만나고 있는데, 나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전부 다 be going이에요. be ing예요.
알았지? 그럼 현재형은 뭔데요, 선생님? 사실 현재형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거, 거의 매일 하는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현재형으로 많이 써요. 알았지? 나 지금 학교 가고 있는 중에 하는 I'm going to the school인데. 근데 한국 학생들 아침 8시에 뭐 하니? 보통 학교 가. 그죠? Korean students usually go to the school. 이렇게 돼요. 이래요? 현재와 현재 진행의 차이점 알고 일단 갑시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제는 현재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인다.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현재의 어떤 사실, 상태, 습관적인 거, 반복적인 거 이런 거할때 그냥 현재형, 단순 현재형으로 쓴다. 주로 이런 단어들하고 같이 많이 쓰더라, 그죠? 라는 이야기고. 자, 과거 시제는 당연히 이미 과거에 딱 일어났었던 일. 자, 포인트는 요런 단어. yesterday, 뭐뭐 전에, before, ago, last week, 뭐, last 시간 개념이란 거야.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뭐, 요런 단어들하고, 이런 어구들하고 같이 쓴다. 나중에, 요게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완료 시제랑 비교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아, 요 단순 과거형은, 아, 요런 단어들하고 같이 쓴다. 라는 걸좀 알고 있으세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알파에 보시면 영화 공연 뭐 열차 출발 시간 이런 거는 미래형이라도 그지? 미래의 시점이라도 좀 정해져 있죠. 영화 시간표. 그다음에 뭐 기차 시간표 이런 것들은 그 시간이 되면 정말 천지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시작하죠. 출발하고. 그죠? 요런 것들은 미래 시제일지라도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the movie starts in 5 minutes. 아, 이때 in은 후에란 뜻이고 그 영화는 5분 후에 시작할 것이다. 아직 시작 안 했어. 미래야. 원래는 will start가 돼야 되는데 그냥 starts 해서 현재형으로도 이렇게 쓰더라. 완전히 정해져 있는 시점에서는. 그죠? 시간표 같은 것들. 자, 넘어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진행이야, 진행. 다음 페이지 52쪽이에요. 52쪽. 아직 아니야. 앉아 있어. 자, 진행 시제. 현승아. 자,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뭐 만드는 거다 적교시 하면서 봤었는데, 대부분은 그냥 ing를 붙이면 되는데, 뭐 이로 끝나면 이를 삭제하고 ing다. I로 끝나는 거 이런 거 die, lie 이런 거는 I를 Y로 고치고 ing 그죠? dying, lying 단모음 단자음 항상 단모음 단자음은 자음 하나 더 붙이죠? putting, sitting, running, stopping 그죠? 그래서 현재 진행은 비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고요. 과거 진행은 비동사가 was, were 과거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 문장은 진행 시제는 무슨 동사입니까, 결국엔? 우리 동사의 종류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잖아. 진행 시제는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 의문문 너무 쉽지. 비동사의 부정문, 비동사의 의문문하고 똑같아. 비동사 뒤에 not 붙이고, 물론 요 ing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비동사와 주어랑 위치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서 비동사로 물었기 때문에 비동사로 대답해 주라 라는 이야기. 오케이, 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